소의 트림과 방귀,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이 지구를 뜨겁게 한다고? 이제 소고기 먹으면 안 되냐고요? 자, 여러분, 벌써 실망하지 말자고요. 저 사바나켓이 메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온실가스예요. 미국 해양대기국에 따르면 최근 메탄 농도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.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이상기후들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우주로 방출해야 할 열에너지를 붙잡고 있어서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었죠.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현재 지구 대기 중에 있는 메탄의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밖에 안 돼요. 그런데 메탄의 지구온난화 지수, 지구를 뜨겁게 하는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21배나 높습니다. 심지어 메탄의 대기 중 체류 시간을 고려하면 20년 기준으로 최대 80배까지 그 효과가 커진다고 해요. 그렇다면 이 메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메탄은 습지나 탄화수소 매장지에서 자연적으로도 배출되지만 농축산업, 쓰레기 매립지, 연료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. 전 세계에서 약 10억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고 하니 이 소들이 뿜어내는 메탄, 무시 못하겠죠? 이 때문에 육식 소비를 줄이는 식단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소가 내뿜은 메탄을 줄일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하는 등 전 세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. 그리고 소만 탓할 순 없는 거 아시죠?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, 인간이 남긴 음식들이 쌓여서 부패하면 메탄가스가 나와요. 필요한 것만 쓰고 먹을 만큼만 사 먹도록 해요. 오늘의 기후사전 메탄 꼭 기억해주세요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쓱 눌러주고 가요. 사바나!